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유혹의 기술, 절대 법칙, 유혹의 절대 법칙, 네 번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유혹의 기술은 책을 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약간 좀 여성을 잘 모르시거나 약간 좀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 유혹의 기술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오늘의 네 번째 법칙은 바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사람들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좋아해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 있겠는데? 그런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라는 전략은 이제 경쟁을 유발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 주위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덩달아 원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소유욕을 자극하려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주변의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자기가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삼각관계는 잘만 활용하면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덩달아 원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소유욕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정말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너가, 바로 당신이 조금 더, 앞서 있다. 라는 이 정도의 인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 우리의 삼각관계에서 흔히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자꾸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고, 자꾸 마음을 조금 졸이게 되고 신경 쓰이고 약간 이렇잖아요. 약간 이런 심리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해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쉽게, 좀더 빠르게 유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 아니어도 나 좋아해줄 사람 있어. 너 아니어도 나 사랑해줄 사람 있어. 근데 뭐 지금은 너가 좀더 나는 마음이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해주면은 그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뭔가 경쟁심. 이 사람이 좀 인기가 있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많구나. 자칫하면 이 사람 놓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심리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인기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어필해야지 내가 유혹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나에 대해서 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극이 되고 그런 이제 수많은 경쟁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의식을 하면서 더욱더 나에게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 경쟁 유발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욕망을 느끼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바라는 대상에게 끌린다. 우리는 만인이 원하는 대상을 보면 혼자서만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꾼다고 치부해 버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허영심과 탐욕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유혹자가 되려면 사람의
이기심을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심을 경우 아름다운 얼굴이나 완벽한 몸매보다 더 큰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를 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상대와의 사이에 제3자를 끼워 넣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원하고 있는지를 은근슬쩍 과시하라. 제3자가 굳이 한 명일 필요는 없다. 추종자는 많을수록 좋다.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이 연인으로 삼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존재라는 인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희생자들로 하여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인들과도 경쟁하게 만들어라. 쉽게 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지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은 연인들의 변덕에 휘둘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상이라는 확신이 들면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보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매력을 매력을 발산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원하는 대상을 보면은 혼자서만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나만 갖고 싶다는 이런 이기심, 그것을 잘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대가 나에게 쉽게 유혹당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팁을 알려주겠어요. 삼각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에게 은근슬쩍 과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 고민이 있다. 어떤 이제 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날 너무 좋아한다. 자꾸 뭔가 나랑 자꾸 만나려고 하고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은근슬쩍 뭔가 표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슬쩍 끼워넣는 거지. 이게 뭐 한 명이 돼도 좋고 여러 명이 돼도 좋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듣는 그 한 명이 그 대상자죠. 내가 유혹을 하는 그 대상자가 이제 경쟁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쉽게 잡히지 않는 존재구나 이러면서 뭔가 그 유혹의 뭔가 그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게 이 네 번째 법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또 비슷한 얘기 또 나와요. 그럼 난 인기가 없는데 어떡해요. 나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로 날 좋아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인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인기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비롯된다. 즉, 사람들 모두가 갈망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모두가 탐낼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욕망은 모방적 측면, 우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와 경쟁적 측면,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한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 형제나 자매로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경쟁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은 다들 탐내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이용하면 누구나 원하는 훌륭한 유혹자가 될 수 있다. 친구든 구애자든 추종자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그 인기란 걸 뜯어보면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기란 것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 뭐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의 인기가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기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뭔가 환상, 실체가 없는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실제로 있든 없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유혹하려는 그 대상, 내가 관심 있는 그 대상에게 나는 인기가 많아. 나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라는 거를 은근히 이제
뭐 흘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이 사람 되게 뭔가 갖고 싶다? 뭔가 여기서 두 가지 욕망이겠죠? 모방적 측면?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다음 경쟁적 측면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도 저 사람을 뭔가 친해지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 사람을 독점하고 싶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인기가 많다는 그런 것을 어필함으로써 이 욕망을 잘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대가 나를 나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거는 좀, 뭐야, 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네 번째 법칙은. 네 번째 법칙 결국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라는 거였는데, 뭐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이 있잖아요, 사실.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뭐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다른 이성 친구랑 친하게 지낸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뭔가 좀 불편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결같이 잘해주면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그런 편이긴 해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마음 쓰면 다 쓰고 주고 싶은 거다 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면 이게 너무 편안해지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더 이상 감흥도 못 느끼고 감동도 못 느끼고 그냥 약간 좀 당연한 걸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밀당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약간 좀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상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좋아 이러면 조금 이제 좀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만 엄청 좋아해준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여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혹은 남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실망하고 떠날 수 있거든요. 적절한 선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과하게는 이제 이런 거 어필하지 마시고 은근히 그냥 흘려주시면은 제 생각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절대 유혹의 법칙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경쟁 유발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꿈꾼 자본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